친구들의 추천을 받고 처음 방문해본 식당. 그는 아기 돼지의 등갈비를 주문합니다. I'll have the baby back ribs, please. First time? Yes. Excellent choice. Follow me. 특이하게도 보통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텐데 점원은 이 남성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앞치마와 칼 한 자루. 그리고 잠시 뒤에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바로 새끼 돼지 한 마리였죠. 자신이 주문했던 메뉴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주한 생명의 소중함은 그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That was awesome. I've never done a cow before. Just tastes so much fresher. I know, I feel like a caveman. So, Eric, what'd you think? 주인공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영상은 끝이 나는데요. 육식을 마냥 비하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작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 You're gonna do it?